세상에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미지의 산을 오르는 길. 스카우트 대원들은 험난한 여정 끝에 4,000m 고도를 넘어섰다. 그들의 목적지는 베이든 포에. 도전은 바로 지금부터다. 히말라야 등반 11일째. 포터들이 따뜻한 수프 한 그릇으로 몸에 온기를 채운다. 만사의 낙천적인 네팔 사람들. 그들의 욕심 없는 삶이 산을 닮았다. 스카우트 창설 100주년을 맞아 히말라야의 한 무명봉에 이름 붙여진 베이든 포엘. 그 산을 오르기 위해 세계 각국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히말라야를 찾았다. 한국에서 참가한 대원도 6명, 그 중에는 고등학생이 3명 포함돼 있다. 올해 18살인 종석은 시각장애인이다. 앞에서 누군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등반이 불가능하다. 망막 색소 변색증으로 인해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종석은 지금까지 일정을 잘 소화해내고 있다. 히말라야에서도 험하기로 이름난 랑탕 계곡으로 들어섰다. 삼장 카르카에서 출발한 대원들은 오늘 4,990m 베이든 포엘 하이 캠프까지 오를 예정이다. 희미하게 사물의 형체 정도만을 구분하는 종석. 그에겐 스카우트 대원 외에도 이 지형을 잘 아는 셀파 두 명이 항상 따라붙는다. 이번은 만만치 않은 길이다. 물살이 거센 계곡길은 종석이 건너기엔 아무래도 역부족. 결국 셀파가 종석을 업었다. 그렇게 또 한 고비를 넘어섰다. 태고적 신비를 간직한 랑탕 히말라야. 깊은 산 곳곳엔 때묻지 않은 자연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생태계가 펼쳐진다. 입시 공부에만 찌들려 자연을 접할 기회가 없는 요즘 아이들. 그러나 종석과 희정, 진주는 다르다. 대학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히말라야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그 삶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온 셀파족 사람들. 그들의 오랜 삶의 흔적이 이곳에 남아있다. 아득하게만 보였던 랑탕 계곡, 그 중심부에 들어섰다.
한 고개를 넘어서도 계속되는 길. 끝없이 산으로 이어진 히말라야에선 이동 거리가 잘 가늠되지 않는다. 저게 우리가 올라갈 비피봉이야. 저게 5,825m거든. 네. 그 아래 이렇게 턱진 데가 그 언덕 넘어가 우리 하이캠프 자리야. 오늘 저까지 갈 거거든. 나약한가 봉우리. 그 뒤편에 스카우트 대원들의 도전지인 베이든 포엘이 있다. 이번 히말라야 등반을 종석은 꽤나 망설였다. 나빠진 시력으로 모두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구들의 격려와 배려가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처음이자 어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히말라야 등반. 이곳에서 만난 새로운 세상과 광활한 자연은 생애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다. 해발고도 4,500m 지점. 숨을 쉬는 사소한 동작조차 힘겹게 다가온다. 얼마를 더 가야 하는 것일까? 너덜길과 산길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히말라야는 인생도 결국 이런 고행길의 연속임을 말해준다. 만년설로 뒤덮인 산이 손에 잡힐 듯 가깝다. 마침내 해발 4,990m 하이캠프에 도착했다. 베이든 포엘 정상 공격을 위한 전초 기지다. 그 중요한 거는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 오늘까지 온 거는 길이 좋았는데 내일부터 진짜 등반이야. 그리고 내일 그 일정은 새벽 4시에 기상해서 새벽 5시에 출발할 거야. 텐트 한켠에서 셀파들이 뭔가 특별한 음식을 준비 중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생일 케이크. 오늘의 희정의 생일인 것을 알고 셀파들이 솜씨를 발휘했다. 그렇게 정을 나누는 소리에 밤이 저문다. 다음 날 새벽 4시, 스카우트 대원들의 출격 준비를 서두른다. 다들 긴장한 모습이다. 이날을 위해 그동안 그 멀고 험한 길을 걸어왔다.
그 낙석지대까지는 아이젠 안 씻고 가서 한 30분 정도 걸어가서 아이젠 신을 거야. 아이젠 다 챙겼지? 고글 다 챙겼지, 그치? 오늘 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 진주는 어때? 계속 뭐 속이 울렁울렁거린 거야? 어디 괜찮겠어? 그러면은 가다가 좀 상태가 좀 안 좋으면 선생님한테 바로 얘기를 해, 알았어? 자, 그리고 뭐 장비 빠뜨린 거 없지, 그치? 하여튼 긴장하자, 긴장.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고 오늘 정상 가는 날이니까 자, 정상을 위하여! 아싸! 드디어 정상 공격이 시작됐다. 바위와 얼음의 장벽으로 둘러싸인 히말라야. 그곳에서도 인간의 발길이 한 번도 닿지 않은 미지의 봉우리를 향해 이들이 가고 있다. 짙은 운무 사이로 대원들의 도전지 베이든 포엘이 모습을 드러낸다. 스카우트 창시자 이름을 딴 봉우리, 베이든 포엘. 그곳에 여명이 밝아온다. 어느새 하이캠프가 까마득하게 멀어졌다. 발빠른 슬퍼들이 선두로 올라 로프를 설치한다. 이제부턴 가파른 빙벽지대를 올라야 한다.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어디 종소리 아이템 맞춰봤냐? 네. 발바닥 알아서 갈 필요 없고. 종석이 먼저 앞장섰다. 자, 이렇게 밀고 네. 당기고 이렇게 밀고 당기고라는 겨. 이렇게요? 어, 그렇게 하면서 가는 겨. 빙벽으로만 이루어진 산은 등반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게다가 평균 경사 각도는 60도. 대원들이 로프에 의지해 한 걸음씩 올라선다. 산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로프는 험준한 히말라야에서 생명을 지켜주는 끈이다. 종석이 곁엔 항상 베테랑 셀파가 붙어 있다. 그러나 별다른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종석은 잘 해내고 있다. 너덜길과 달리 앞에 장애물이 없어 거침없이 오른다. 수평으로 왼발은 수직으로 이렇게 놓고 서도 돼. 그럼 편해. 해발고도 5000m 이상에서는 산소의 양이 평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런 혹독한 환경 속에서는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든다. 고산지대를 처음 경험하는 10대들에겐 쉽지 않은 도전이다. 힘들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
종석이 대원들 중에 가장 앞서간다. 아, 레스트. 종석과 희정, 진주는 이번 등반에 대비해 4개월 전부터 꾸준히 훈련을 해왔다. 매일 저녁 10km씩 구보를 하고 주말엔 암벽 훈련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나 역시 히말라야 등반은 만만치가 않다. 또다시 고도를 올리기 시작하는 대원들. 히말라야의 숨겨진 미지봉, 베이든 포엘로 오르는 길은 이곳의 척박한 환경만큼이나 힘들고 험난하다. 진주의 컨디션이 영 좋지 않다. 카라반 과정에서 종석을 챙기느라 무리한 탓에 가장 먼저 고수가 찾아왔었다. 그러나 물러설 수는 없다. 진주는 다시 한번 힘을 내본다. 처지는 이들을 기다려주는 대원들. 정상 등정도 중요하지만 하나가 돼 오르는 게 스카우트 등반의 또 다른 목표이기도 하다. 저만치 더 멀어진 하이캠프가 올라야 할 높이를 가늠케 한다. 무한하게 펼쳐진 대자연의 파노라마. 그 위용 앞에 두려움도 잠시 고개를 숙인다. 다시 정상을 향해 오르는 길. 몇 번의 빙벽과 설산 오르막을 넘을 때까지도 베이든 포엘은 그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다. 100년 전, 베이든 포엘경이 스카우트를 창시할 때처럼 정상 등정은 끝없는 도전과 인내를 요구한다. 언제나 처음이 가장 힘들다. 베이든 포엘을 세계 최초로 오르는 스카우트 대원들. 그 영광의 도전길에 한국의 청소년들이 함께한다. 선두에서 오르는 종석. 이 순간 곁에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된다. 셀파는 잠시도 손을 놓지 않고 종석에게 힘을 실어준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호흡은 가빠우고 몸이 무거워진다. 걷는다는 것. 이렇게 단순한 움직임조차도 눈물겹도록 힘든 순간이다.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따라주질 않는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종석은 발에 온 신경을 모으며 걷는다. 그러다 보니 더욱 힘이 들 수밖에 없지만 속 깊은 녀석은 내색 한번 않는다. 그런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진주도 마음을 가다듬는다. 끝이 없는 설산 오르막과의 싸움. 산은 언제나 상상했던 것 이상이다. 높은 경사도에 대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곳곳에 숨겨진 크레바스다.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불안정한 지형이라 크레바스나 추락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잠시 긴장의 끈을 놓은 사이 진주가 크레바스의 한쪽 발이 빠지고 말았다. 다행히 틈이 깊지 않았다. 저쪽 크레바스야, 조심해.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크레바스는 더 큰 입을 벌린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산에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다. 등반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가면 갈수록 난 코스다. 탱크 체력을 자랑하던 종석이도 힘에 부치는 모양이다. 다른 대원들의 컨디션도 장담할 수 없다. 예상했던 것보다 등반 속도가 느리다. 그러나 이 순간을 하나가 돼 이겨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스카우트 정신이자 이 산을 오르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또 다른 상황이 대원들의 발목을 붙잡는다. 낙석의 위험이다. 눈부신 설산에선 더욱 시야가 좁아져 고전하는 종석. 가파른 빙벽을 넘어서기 위해 사투를 벌인다. 망막색소 변색증이란 희귀병을 극복하는 과정도 이랬다. 시력을 잃어가는 고통이 너무나 컸지만 참고 또 견뎌냈다.
그리고 산을 넘어서듯 달라진 자신의 인생을 받아들이게 됐다. 다시 시작된 낙석 사태. 날카롭고 무거운 눈덩이는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휙스로프가 하나 깔려 있어서 쭉 밀려 있으니까 시간이 계속 저희들이 지체될 수뿐이 없고, 그리고 이쪽에 경사가 생각보다는 대단히 강합니다. 지금 바로 앞에 후에는 거의 한 80도 정도를 해서 넘는 것 같은 각도라 아마 여기 이 부분이 가장 이 부분에 크럭스 같습니다. 거의 직각에 가까운 경사도 이런 구간에선 서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무거운 빙벽화와 아이젠이 발목을 조여오기 때문이다. 진주 오늘 갈만하겠어요. 여기까지 온 거 보니까 될 것 같아요. 애써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한없이 고요하고 아름다운 히말라야. 크고 낮은 숱한 봉우리들이 말없이 대원들을 지켜본다. 대체 얼마나 더 가야 정상에 설 수 있는 것일까? 현재 고도 5,299m. 아직도 500m 이상 고도를 더 높여야 한다. 히말라야 미지의 봉우리에 처음으로 발자국을 남기려는 스카우트 대원들. 그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저 산이 좋았다는 진주. 그래서 산악부에서 활동을 했고 지난해는 전국체전 등반 경기에서 3위로 입상하기도 했다. 산을 오르는 건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는데 이번 등반이 이렇게 힘들 줄은 미처 몰랐다. 히말라야의 위력을 실감한 대원들. 잠시 쉬면서 행동식으로 열량을 보충한다. 종석은 잠시 쉴 때도 로프를 풀지 않는다. 다 왔잖아. 힘내야죠. 이들의 세상을 보는 눈은 이제 달라질 것이다.
정상으로 향하는 길이 순탄치 않다는 것은 거대한 장벽을 넘기 위해선 무수한 인내와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을 대자연은 가르쳐준다.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내딛는 대원들. 정상에 서겠다는 의지가 결연하다. 잠시 쉬었다 뛰는 발이 천금보다 무겁지만 이들은 사력을 다한다. 산에선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하늘을 향해 점점 가까워지는 대원들. 정상 등정의 희망도 이들과 함께 높아간다. 어쩜 생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히말라야 등반. 그래서 종석은 포기할 수가 없다. 오랜 세월, 인간의 발길을 거부해온 미지의 땅. 그곳을 향해 대원들이 오르고 또 오른다. 로프를 잡고 오르는 마지막 급경사. 드디어 정상이 눈앞이다. 종석의 모든 감각은 오로지 이 산을 향해 열려있다. 보이지 않는 것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원정 기간 내내 힘든 내색 한번 않고 웃으며 산을 올랐던 종석. 그리고 함께했던 스카우트 대원들. 마침내 모두는 정상에 섰다.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과정을 충분히 보상받을 만큼 큰 감동이 밀려온다. 딱 정상에 올라오니까 한순간에 싹 풀리는 것 같아요. 너무 눈물 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기쁘고요. 한국 가서도 이 추억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건강한 모습으로 한국 돌아가서 화이팅! 예. 더 어른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다.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히말라야 사람들의 소박한 삶. 미지의 땅을 향한 10대들의 눈부신 도전. 버디지만 함께하려는 아름다운 우정. 이 모두를 대원들은 산에서 봤다. 베이든 포엘. 그 정상으로 향하는 길은 눈이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과정이었다.